약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단골 약사 김정은 약사입니다. 또 계속 덥기만 할 것 같더니 제법 날씨가 서늘해졌어요. 지금 이 나들이하기 딱 좋은 날씨인데요. 하지만 오히려 이런 환절기가 고통스러우신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알레르기 비염이 있으신 분들이죠. 자, 이 코가 간질간질하고 콧물이 주르륵 흐르기도 하고 코가 막히다 못해 두통과 후각 감퇴로까지 이어지기도 하는 이 알레르기 비염. 실제로 이 알레르기 비염은 환절기에 주로 나타나는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이 20%, 1년 내내 증상이 나타나는 풍년성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40%, 나머지 40%는 이 계절에 따른 증상 악화가 있는 풍년성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환절기뿐 아니라 1년 내내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알레르기 비염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약을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은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약제시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비염은 말 그대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이 코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크게 알레르기 비염과 비알레르기 비염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자, 비알레르기 비염은 우리가 흔히 코감기라고 부르는 바이러스나 세균 등에 의한 감염성 비염뿐 아니라 온도와 관련된 비염, 음식물 유발성 비염, 그리고 약에 의한 비염, 정서적 원인에 의한 비염 등 이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비알레르기 비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한편 이 알레르기 비염은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원인 물질, 우리가 항원 혹은 알러젠이라고 하죠. 이 꽃가루나 곰팡이, 진먼지 진드기, 동물의 털이나 비 등이 대표적인데요. 이런 특정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의해서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거나 코막힘, 발작적인 재채기, 또 눈이나 코, 입 주변이 가려운 등의 이 알레르기 증상을 동반하는 비염을 지칭합니다. 자, 비염 환자의 3분의 2는 이 알레르기 비염을 단독 혹은 비알레르기 비염과 함께 앓고 있다고 하니까 대부분 비염이라고 하면 이 알레르기 비염을 먼저 떠올리게 되시겠죠. 자, 그런데 이런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잘 관리되지 않으면 여러 급만성 합병증으로 심화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이 알레르기 비염은 어린 영유아부터 발생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알레르기 비염을 앓은 경우에는 우리 코로 숨을 쉬는 게 힘들어서 구강호흡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만성적으로 지속이 되면 하관이 발달하는 이 아데노이드형 얼굴이라고 하는 특이적인 안면 변형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부정교합이 유발되면서 언어구사 능력 발달 지연이나 심한 경우에는 우울증, 불안, 수면무호흡증 등의 2차적인 만성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알레르기 비염은 어떻게 치료하게 될까요? 자, 알레르기 비염에 쓰이는 대표적인 약제는 항히스타민제와 국소용 스테로이드제, 그리고 비충혈 제거제라고 하는 코막힘 개선을 위한 혈관수축제, 그 외에도 조금 생소하시겠지만 콜린성 기량제, 류코트리엔 기량제, 비만세포 안정제 등이 있습니다. 네, 이 알레르기 비염은 이 코 증상이 주 4일 미만 또는 4주 미만으로 발생하면 간헐성, 주 4일 이상 그리고 연속해서 4주 이상 발생하면 지속성으로 분류하게 되고요. 이 관련 증상이 일상생활이나 수면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에 따라서 경증 혹은 중등도 및 중증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이 어디에 해당되는지에 따라서 쓰이는 약제가 조금씩 달라요.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 이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매가 가능한 항히스타민제와 비충혈 제거제 성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이 항히스타민제는 알레르기 비염뿐 아니라 음식이나 약물을 먹고 알레르기 증상이 발생한 경우나 피부 두드러기, 가려움증과 같은 이 모든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이 알레르기 비염에서는 주로 재채기와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는 경우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항히스타민제는 이 개발 순서에 따라서 1세대, 2세대, 3세대로 나눠집니다. 이 알레르기 비염에는 1세대보다는 2, 3세대를 우선적으로 권장하게 되는데요. 이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매가 가능한 2세대, 3세대 항히스타민제 성분으로는 세티리진, 로라타딘, 펙소페나딘 성분 등이 있습니다. 이 참고로 코감기에는 2세대보다는 1세대 항히스타민제를 우선적으로 권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종합감기약이나 코감기약에는 1세대 항히스타민제인 페니라민 유도체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죠.
자, 1세대에서 2, 3세대로 갈수록 이 약효 지속 시간이 길어져서 1세대는 하루 3번 복용한 데 비해서 이 2세대 이상은 하루 2번 내지 1번 정도만 복용해도 되고요. 이 세대가 높아질수록 졸음 부작용과 뭐 입마름, 두근거림, 변비와 같은 한콜린 부작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졸음 부작용은 개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졸음 부작용이 적은 2세대 이상의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했다 하더라도 뭐 운전이나 좀 집중이 필요한 작업을 하실 때는 주의하시는 게 좋겠죠. 또 술이나 이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다른 약제와는 함께 드시지 않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항히스타민제는 이 콧물이나 재채기엔 효과가 있지만 코 막힘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콧물은 크게 없는데 코가 막히는 것 때문이라면 비충혈 제거제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 코막힘을 위한 비충혈 제거제는 코 혈관이 부어서 코가 막혀 있을 때 이 혈관을 수축시켜서 코막힘을 개선해 주는 성분입니다. 오늘도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크게 먹는 약과 뿌리는 비강 스프레이로 나눠볼 수 있는데 참고로 이 알레르기 비염에 병원에서 처방전이 필요한 비강 스프레이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전문의약품 비강 스프레이의 경우에는 비충혈 제거제가 아닌 스테로이드 성분으로 이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으로 판매되는 비강 스프레이와는 조금 다르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비충혈 제거제의 대표적인 성분은 슈도에페드린 성분인데요. 이 단일 성분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일반의약품으로는 1세대 항히스타민제인 트리플로리딘, 메퀴타진 등의 성분과 함께 들어가 있는 복합제만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자, 비강 스프레이는 비충혈 제거제 단독 성분도 있고 이 항히스타민제와 함께 복합된 성분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콧물과 코막힘이 동시에 있다 그러면 복합제를, 콧물은 없고 코만 막힌다 하면 단독제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코막힘 스프레이는 1일 1회 내지 심하면 3회 정도까지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약 8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1회 분사 시에는 한 번 분사하게 됩니다. 이런 비충혈 제거제 스프레이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장기간으로 연속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인데요. 일주일 이상 연속해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우리 반동성으로 오히려 코막힘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약 5일 정도 사용하셨다 그러면 며칠간 좀 쉬셨다가 또다시 증상이 나타나면 사용하는 식으로 반드시 좀 휴약기를 두고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실 때 또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코 안쪽보단 살짝 바깥쪽을 향해서 뿌리시는 게 더 좋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이 비충혈 제거제 성분들은 이 혈관을 수축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특히 먹는 비충혈 제거제의 경우에는 고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는 환자분이나 녹내장 질환자의 경우 반드시 의사, 약사 선생님과 상의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자, 오늘은 알레르기 비염약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증상에 따라 권장되는 약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해도 임의로 약을 복용하시기보다는 의사 선생님, 약사 선생님과 상담하시고 나에게 맞는 약으로 안전하게 복용하세요. 그리고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또 이 알레르기 비염은 우리 몸의 면역 조절 능력과 관련이 있는 만큼 충분한 수면, 고른 영양 섭취, 적절한 운동 등 우리 몸의 이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생활 습관 교정이 병행될 때 더 나은 치료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증상이 심하거나 지속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약국에서 항히스타민제나 비충혈 제거제 스프레이로만 버티지 마시고 병원에 방문하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의 약지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 안녕!